네, 저희는 디지패디라는 영상팀이고요. 초중고등학교 동창이고요. 저는 원모타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롯이라고 합니다. 들려요? 그 새로운 거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기억되는 그런 스튜디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처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뮤직비디오 감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재밌어 하는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일이 커져온 케이스여가지고 색다른 게 계속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저희는 재밌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푸는 게 약간 퀴즈나 퍼즐을 푸는 것처럼 뭐 전혀 뭐 듣도 보도 못한 음악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재밌겠다.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너무 익숙한 너와 난 두근거림이 부족해. 오래된 습관처럼 서로 구속해.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은 얘가 예쁘다. 얘가 연기 잘하네. 얘가 립싱크할 때 어떤 느낌이다. 이런 게 보이는데 감독이 막 드러나지가 않잖아요. 보통 저희는 막 의도적으로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들을 연출할 때가 있거든요. 그 하이스쿨 센세이션 할 때도 요즘은 거의 이제는 컴퓨터 모니터로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잖아요. 뮤직비디오 보고 있다 갑자기 에러창이 딱 뜬 것 같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X를 엑스박스를 클릭하게 만드는 이런 걸 좀 많이 넣어뒀어요. 처음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찍으면서 영상을 찍는 뭐 영상 회사라기보다 좀 특이한 거를 찍는 곳이다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.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좀 더 수용해주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. 병맛도 오래 하면은 스타일이다. 그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초반엔 저희도 원래 되게 같이 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일러스트에서 유머러스함이나 어떤 이야기 전달을 하는 것들을 좀 재미있는 꽁트처럼 보이는 식으로 계속 붙어있는 게 좀 저희 영상 스타일이라서 저 메이저 특이하고 립싱크하고 뭐 이렇게 예쁘게 찍어야 되나? 그런 생각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스타일도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게 그냥 스타일이 돼서 이제 좀 이적이나 그런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연락이 오더라고요. 음악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저희 항상 이렇게 음악을 들었을 때 그걸 이제 다 마디별로 이렇게 나눠서 엑셀로 저희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거든요. 요거는 이제 이 엑셀 한 칸이 한 마디씩으로 이렇게 제작한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드럼이 네 마디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게 살짝 위로 표시한 거는 그만큼 음악이 살짝 업된 느낌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한 거예요. 메인 멜로디가 네 마디 나오고 메인 멜로디 나오면서 그 위에 보컬이 나오고 그리고 뭐 서브 멜로디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서브 멜로디 마지막에는 뭔가 사운드 이펙트가 하나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거든요. 뭐 삐 올라가는 그런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눈을 봤을 때 전체 구성을 짤 때 아예 좀 시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산 락 페스티벌에서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어요. 그에 대한 기획안을 짰는데 아트워크 컨셉을 잡은 다음에 먼저 스케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. 필요한 이제 소스들을 프린터로 이제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냥 스캔한 파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. 거기다 좀 더 이제는 아날로그틱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어떤 종이 질감 텍스처를 그냥 나무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 컬러링까지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오는 거죠. 불러와서 종이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작업을 해봤어요, 이번에. 이게 실제로 뭐 어떤 모션 캡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틱하게 잘 만들려면은 계속 자기가 좀 이렇게 해보면서 하는 게 좀 모양이 잘 나오더라고요. 그냥 막연히 맛있는 모양만 생각하면은 좀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먹나? 그런 생각을 하죠. 그래서 뭐 보면은 술을 마시면서 다리도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는 밑에 이제 화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무빙을 잡은 거예요. 뭐 이런 쪽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출이나 어떤 좋은 그림을 떠올리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플러그인이 있으면은 그걸로 어떻게 그냥 막 메꿔보려고 많이 하는데 아트웍을 좀 잘 짜서 그 컴퓨터 사양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양들을 더 늘려서 최대한 더 재밌고 다양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. 뮤직비디오 하다가 뭐 영화 쪽으로 가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
저희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계획은 별로 없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렇게 좀 확장되는 거를 보고 싶어요.